안녕하세요. 김대석 셰프입니다. 오늘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당뇨를 예방한다는 진짜 맛있는 콩비지찌개를 끓여보려고 합니다. 추운 날씨에 뜨신 밥 위에 올려갖고 먹으면 금상첨 아닙니까? 오늘 김대석 셰프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어제 저녁에 종이컵 7부양 콩을 불려놨습니다. 콩을 불렸을 때는 종이컵 2컵 분량의 양이 되거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콩 껍질을 분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콩 껍질을 분리하지 않고 믹서기에 갈아보면요, 나중에 콩비지찌개를 끓여보면 비린맛이 좀 나거든요. 돼지고기 앞다리살 200g, 묵은지 200g, 그리고 나머지 재료는 만들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채널 고정하시고 쭉 지켜보시면 콩비지찌개의 정확한 레시피 확실히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. 콩 껍질부터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살금살금 이렇게 비벼주면 콩 껍질이 분리가 잘 됩니다. 콩 껍질 제거 다 됐습니다. 대파 20cm 사용하겠습니다. 대파는 쫑쫑 썰기로 썰겠습니다. 양파 4분의 1쪽 사용하겠습니다. 청양고추 2개 사용합니다. 묵은지 200g 썰어보겠습니다. 예, 김치 꼬다리도 다 들어가거든요. 예, 잘잘하게 썰면은 이것도 넣어도 맛있습니다. 이거 넣으면요. 김치는 잘잘하게 씁니다. 콩 껍질을 제거해서 종이컵 2컵입니다. 물은 종이컵 2컵 사용합니다. 네, 다 갈았습니다. 돼지고기 앞다리살 200g부터 볶아보겠습니다. 가스불 켜고요. 식용유 한 스푼 넣겠습니다. 예, 식용유 한 스푼 넣고 이렇게 볶아주면 됩니다. 가스불은 처음에 강불을 유지해 주세요. 이렇게 처음에는 강불로 볶아야지 약불로 볶으면은 육즙이 빠져갖고 다 증발되거든요.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. 이 단계가요. 미림 두 스푼 넣겠습니다. 이렇게 미림으로 볶아주면은 돼지고기 고유 잡내가 안 나거든요. 이럴 때 아까 썰어놓은 양파를 넣겠습니다. 양파를 넣고 또 볶아줍니다. 양파에 단맛이 어우러지면은 콩비지찌개가 더 맛있어집니다. 고춧가루 한 스푼 넣겠습니다. 고춧가루와 같이 볶아주면 어우러지면은 진짜 땡기는 맛이 나거든요. 고추기름이 나오면서 진짜 맛있어집니다. 이렇게 볶아줬을 때 얼른 김치를 넣습니다. 이럴 때도 계속 강불을 유지해 주세요. 강불을. 예, 불 줄이지 마시고요. 그래야지 묵은지에 시큼한 냄새가 안 납니다. 이 정도 볶아주고 있을 때 간 마늘 한 스푼 넣겠습니다. 물 600ml입니다. 고기는 이렇게 생고기를 써야지 김치하고 어우러져서 볶아지면은요, 진짜 맛있거든요. 이렇게 끓어 올라오면은 아까 콩 간 거 있죠? 예, 넣겠습니다. 예, 이렇게 천천히 저어주면 됩니다. 이야, 딱 색깔 좋네요. 국물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당합니다. 이럴 때 이제 불을 중불로 낮춥니다. 은근히 끓여줘야 맛있거든요. 너무 센 불로 끓이면은 막 푹푹 해서 넘치거든요. 이렇게 끓어 올라오면은 청양고추 2개 썰어 놓은 거 넣겠습니다. 국간장 한 스푼 넣겠습니다. 간을 맞추기 위해서 새우젓 한 스푼 넣겠습니다. 뭐니 뭐니 해도 간 맞춘 데는 새우젓이 최고입니다. 예, 거의 다 끓여진 것 같습니다. 대파 넣겠습니다.
색깔을 위해서 홍고추 넣겠습니다. 들기름 한 스푼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야, 아, 맛있게 끓여졌습니다. 드디어 맛있는 콩비지찌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맛있는 콩비지찌개 보셨나요? 가정에서 이렇게 꼭 맛있게 한번 끓여보십시오. 최고의 맛을 느낄 겁니다.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.